이번에는 지방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 볼게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얘가 간인가 봐요. 자, 지방간 호전을 위해 단기간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아까 또 체중이랑도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서이. 서이. 뭐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몸이라는 게 자기의 사이클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야, 살 빼야 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러면 바로 죽어. 그럼 이 장기를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300칼로리 들어오다가 이제는 250칼로리 들어오네? 또 200칼로리 들어오네? 이렇게 점점 내가 인식을 하면서 몸에 그게 맞게 만들어줘야지 단기간 갑자기 탁! 이라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 자, 우리가 당뇨 검사할 때도 갑자기 조금 덜 먹으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좋아지죠. 좋아지죠. 이게 급진급발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급진급발? 지방간이. 맞아요. 급하게 지방간이 바로 빼면은. 그럼. 이렇게 좀 호전을 위해서 단기간으로 빠르게 체중을 감량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빨리 좀 호전되면 건강도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술은 빠르게 하려면 그날부터 술을 안 먹으면 되지만 안 먹으면 되죠. 그 이 체중을 빼는 거는 아무고 가만히 있다 보니 빠지냐고 그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직접 제 몸으로 체감을 했어요. 뭐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제가 지방간 보유자였거든요. 보유자? 네, 네. 경험자 나왔다. 네, 간청파하면서 선생님께서 지방간이 심한데 살 좀 빼야 되겠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1kg씩 뺐어요. 그렇지. 한 달에 1kg. 8개월 동안. 한 달에 1kg. 단기간이 아니라니까. 막 급하게 몸을 막 단련시키고 그래. 이러지 않고 천천히 식습관 개선하면서. 근데 올해 딱 건강검진을 하니까 지방간이 아예 없어졌대. 혹시 서울에서 잰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가서 지방간이다. 어디서 그런 애들이 누가 임진왜란한테도 안 썼던 애들인데. 아, 서울 가는 네. 괜찮은 거예요? 아, 저는 엑스 급하게 빼는 거는 지방 간이 안 좋고. 급하게 빼는 건 간에 무리가 가. 자, 과연 어느 속도로 뭐야. 체중을 감량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정답은요. 엑스. 그렇지. 혹시 저 단기간 저게 정답에 가까운 겁니까? 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요? 상당히 정상적으로 표준적으로 이제 지방간을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쯤 되면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수! 박수입니다. 아니 여기 밀크 시슬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말고 한개 맞춰놓고 아이고 생생한 아이들. 나 정말로. 간혹 이제 외래에서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지방간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한 달 안에 10kg. 15kg 이렇게 쫙 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간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내에 단기간에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간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간수치도 네.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간수치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갑자기 운동하면 막 우리 몸에 젖산 쌓이는 것처럼 그런 네, 건가요? 비슷한 그런 개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한 달에 1kg 정도. 와, 잘했네. 우리 몸에 총 5에서 10% 정도의 체중을 6개월 정도 걸쳐서 서서히 감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체중을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지방간은 지중해식 식이습관이 가장 좋다. 자, 지중해식 식이습관이 뭐예요? 그 이게 뭐냐면 네. 그 고기, 붉은 육류를 안 먹고 생선이나 해산물 위주로 먹고 또 채소, 과일 이렇게 건강한 걸 올리브유에 이렇게 뿌려서 진짜 뭐 간이 세지도 않아요. 그렇게 먹는 걸 지중해식 식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술 같은 건 안 먹나? 안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와인 네, 들어갈 걸요. 드실 와인. 수도 있죠. 네, 와인 그럼요, 먹어요. 그럼요. 그래도 곁들여서 그럼요. 예.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좋아. 갈렸어요. 유럽에 가보면 사실 덩치 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감자로 인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자를 튀겨 먹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고기 먹어서 그런 데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다 골고루 가야지 한쪽으로 쏠리면 뭐. 또 어떤 사람 또 그라데
소가 뭐 고기 먹어가지고 소가 그렇게 크게 찌나 풀만 먹어도 크게 찐다고 이렇게 아~ 풀만 잘못 먹으면 소처럼 크게 찌니까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라고 하니까. 아이 그렇게 우리는 사람인데 지중해식 식이 습관은 참 몸에 좋다고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저도 최근에 지중해식으로 바꿨거든요. 어, 식단 좀 신경 쓰시는 네, 편이잖아요. 맥주에서 레드와인. 근데 지중해 하고 와서는 좀 싸가지가 없어지네요. 막 이제 막 흔드네. 아, 최근에 레드와인으로 바꿨기 좋아. 때문에 어, 그 혈액 순환에도 좋고 네, 아, 신장에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요즘 행사 좀 많이 하는 거 같네요. 와인으로 바꾸고. 행사 최근 좀 해가지고 와인을 좀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중해식 식이 습관 지향합니다. 아우야 좋아. 네. 지중해식 식습관 지향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진짜? 그리고 고인범 아버지가 했던 거 지양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왜냐면 몸에 좋은 식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붉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몸에 쌓이는 뭐 이런 포화지방 같은 게 축적이 덜하고 그리고 생선 단백질, 흰살 육류, 뭐 닭고기 이런 걸 먹으니까 몸에 좋은 단백질이 들어오고 채소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올리브유, 몸에 얼마나 좋아요. 짜장라면도 올리브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몸에 좋아진다잖아. 진짜. 아, 그게 맞는 거 같아. 좋은 걸 먹으니까. 어, 그러니까. 자, 우리 교수님 정답은요? 아, 뭐야 오늘? 아니 왜요? 너무 깔끔한 클린한 식단 아닙니까? 네, 사실 지중해식 식단이 올리브유 많이 쓰고 상당히 좋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몇 년 전에 저탄고지 아, 맞아요. 네. 그런 식당이 한때 정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 식단들이 지방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식단에 관한 차이는 크게는 없었고요. 네, 총 칼로리,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지방 간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아~ 결과가 그러면 있었어요. 저런 거 말고 그냥 라면 한 개 먹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그렇지, 칼로리만 적으면 같은 칼로리라면 같은 칼로리라면 더 이제 지중해식이나 이런 식이가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식단보다는 총 칼로리가 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식, 그러니까 다이어트식으로 조금만 먹으면 훨씬 그렇게 그렇지.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네, 그렇게 뭐 육류도 요만 한 모탈이 요래 먹으면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수치화하면 하루에 500kcal 정도.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줄이는 거. 아, 네, 줄이는 거. 아이고 놀래라. 아니, 500kcal 먹는 줄 알고. 우리 박현수 얘기 들어왔잖아. 대신에 깜짝 놀라네. 오늘 주말인데 다들 깜짝 놀랐어. 그렇지. 뭐라고? 이러셨다가. 지금 한입 냈는데 500 지금 이거 500이 지금 배달앱 열어가지고 배달 시키려다가 500칼로리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다 내려놓고 진짜. 와. 그 정도로 줄여라. 줄여라. 평소에 드시는 거에서. 자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방간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 이 또 가장 좋다가 있네. 지금 오늘 다 끝이 다 좋다 좋다 좋다로 끝나고 있어요. 가장 어. 좋다. 근데 가장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유에서 하나 둘 셋. 저부터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중에 저는 좀 빨리 걷기. 요 유산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리 걷기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다리 허벅지 이런 데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허벅지가 제2의 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걷기가 아주 좋다. 가장 좋다. 요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평일에는 한 그래도 5, 6km 정도는 속보로 걷거나 뛰려고 하거든요. 등산 좋다. 근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내 몸 전체가 땅에 내디디면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 그렇지. 이런 그 땅과 내가 그 함께 하나 된다는 그런 그 진동들이 간에도 연결이 되면서 지방이 척척척 없어지는 것 같아. 간에 있는 지방도 털어준다. 털어주지. 굉장히 과학적이죠, 선생님. 추네요. 아무도 안 바꾸실 거예요? 진짜 오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또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아까 근육량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줄어. 너 좋아져. 그러니까 빨리 걷고. 말해. 그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진짜? 얼마나 근육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 여기 근육 붙어있잖아. 그렇게 그러면 발에도 붙는 거. 자, 좋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뭐 들고 마칩시다. 하나, 둘. 와! 엑스. 역시. 어? 지방간이잖아요.
지방간이면은 지방간이면 아까 유산소 그렇게 유산소 운동하라 해놓고 아니 왜 왜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네. 네 이제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말씀을 드리면 유산소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산소랑 근력 운동 둘 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섭취한 양을 빼는 정도. 이게 이제 칼로리 소모의 유산소 운동이 이제 되겠고요. 결국에는 근력을 같이 이제 증가시켜야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력 운동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칼로리를 세기 위해서 칼로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일단 종아리 허벅지 이거는 근력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라토너 이런 분들 보시면은 허벅지가 이제 그렇게 두껍진 않잖아요. 장근육이잖아요. 네, 장근육인데 이제 실제로 유산소만 하면 허벅지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뭐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처럼 분들처럼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무게로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근육을 이제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이래서 오래 못 걸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단시간 안에 이렇게 똑같은 이제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지방간에 대한 팩트 체크 확실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